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수즈키의 GSX-S1000 신형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뭐 완전히 달라졌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금 이 헤드램프, 이렇게 계단처럼 한 헤드램프고, 지금은 상향등까지 제가 켜본 거예요. 불 들어오게. 이게 지금 데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상향등을 꺼보면 예, 밑에가 꺼지죠. 키면 패스등이 이거예요. 방향지시등도 이제 LED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이 형태가 이제 오각형으로 바뀌었지만, 보통 램프가 요 가운데 있기 마련인데 얘는 이 끝에 좀 자리를 잡았다는 거. 그리고 이 데모카는 액세서리 파츠가 들어갔는데, 이 썬바이저 조그만한 거 얘하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 리어 캐노피, 이게 지금 아마 예약 고객한테는, 예약 소비자한테는 주는 그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은 결정나지 않았다고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런 게 장착돼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엔진도 지금 달라졌는데, 엔진이 완전 다른 세대 엔진, 다음 엔진이라기보단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제 채널에서도 보여드렸었던 그 GSX R1000R 블랙 에디션 또는 뭐 R1000R, 거기에 들어간 신형 엔진, VVT가 들어간 그 엔진이 아닙니다. 수즈키의 이 1000cc 엔진의 계보를 보자면 지금의 엔진의 전전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지금 더모토 10월호에 나경남 기자님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으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서 조금만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엔진을 활용한 이유를 짧게 말을 하자면, 사골 엔진 재활용한 게 아니라 지금 5세대 엔진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운데 엔진이 가장 라이더들에게 반응이 좋았대요. 끓는 듯한 그리고 강력한 그런 맛 때문에, 그게 어떤 수즈키 본연의 라이딩 필링이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아가지고 수즈키에서 이제 되살린, 개선해서 개량을 해가지고 되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적으로도 보면은 이전 S1000과 비교를 할 적에 저속, 중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토크의 곡선이, 사실 이게 실제로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전 세대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약간 톡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무슨 뭐 주식 차트처럼 상한가로 치닫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이번 신형 엔진 같은 경우는 토크가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형적으로 최고 출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곡선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는 이제 스트리트 바이크니까 길에서 탈 적에는, 우리는 사실 뭐 저런 카타나도 그렇진 않지만 뭐 R1000R처럼 그런 슈퍼스포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모터사이클이야 정말 최고속도 중요하고, 경주장에서 탈 걸 생각하면 얼마나 세밀하게 컨트롤하면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차이로 뭐 이렇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루는 경우가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출력, 뭐 토크 분포하는 게 전부 다 다르게 설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 GSX-S1000에 들어간 이 엔진의 특성은, 지금 최고 출력이 152마력이거든요. 그리고 R1000R 같은 경우는 202마력, 그래서 딱 50마력 낮은 마력인데, 지금 타고 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게 152마력이라고?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시동 걸어서 그냥 일단은 출발할 때부터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달려나가는 모습이 그냥 처음부터 전기차 같아요. 예, 전기차처럼 그냥 빡 나가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뭐 연휴여가지고 차들이 많아서 많이 뭐 즐겨보진 못했지만, 그 힘이 죽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가면, 그러니까 얘는 딱 152마력 최고 출력 찍고선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가서 이게 떨어지는 게 그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참 인상적이었고, 어쨌거나 결론은 스트리트 바이크는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탈 적에 다른 차를 추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짧은 거리에서 스프린트 한다거나 그런 때 쓸 거라 생각을 하면은, 이 출력이, 이 엔진의 특성이 맞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까마귀가. S1000 같은 경우는 이번엔 세 가지 컬러로 나왔고, 기존에는 두 가지였나 하나였나, 파란색밖에 전 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이 파란색이 있고 새까만색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 그게 저는 제일 예쁜 것, 그만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도 보면은 이 수즈키 블루라고 하죠, 이 파란색,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이런 리어 펜더라든지 앞에 카울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이거, 이 윙렛이 들어갔어요. 요즘 뭐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V4 같은 경우도 이런 카나드 윙렛이 들어갔죠. 그리고 뭐 두카티는 V4 모델들은 멀티 스트라다도 마찬가지고 파니갈레도 그렇고 다 저 윙렛을 이제 집어넣어서
디자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기능적인 고속에서 다운포스를 발생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뭐 그런 파츠로 작용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멋질 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다운포스도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카무플라주 같은 거 있죠. 우리 전투복 같은 거. 이게 어떤 뭐 드라이 카본 그런 걸 흉내낸 것처럼 보이는데 흉내낸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에다가 스티커를 입힌 것도 아니고 이런 무늬를 넣어서 아예 그냥 뽑아낸 겁니다. 뭐 차의 스트리트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머플러는 저 뒤에 지금 카타나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모양새인데, 제가 스즈키 모터사이클 중에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은 지금 카타나밖에 시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나 바로 뒤에, 저것도 오늘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님이 도와주시러 같이 나와주셨어요. 소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달리면서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타면은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들을 때는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S1000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간 스로틀 바이 와이어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보다 정밀하게 정확하게 스로틀 궤도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S1000 전 모델에서도 전 세대에서도 들어갔었던 이런 황금색 전륜 포크는 황금색으로 칠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서스펜션이 조절하는 거는 가야바제의 서스펜션인데 모두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하드 소프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양쪽을 모두 별도로. 궁금한 거는 이 텐덤자의 풋팩인데, 얘는 까만색인데 이 카타나에서 봤던 거랑 같은 제품 같아요. 얘는 또 다른 제품이야. 네, 이건 조금 전에 뒤에 있던 카타나를 앞으로 뺀 거고요. 얘랑 뭐 정확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눈대중으로 가늠하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붙여봤습니다. 타기 전에는 카타나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어요. 일단 덩치적으로는. 근데 카타나가 확실히 좀 뒤로 이 빠진 것도 그렇고 더 좀 볼드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연료 탱크가 일단 얘는 멋은 있으나 비인체공학적인 뭔가 말을 타는 듯한 그런 특징이 있죠. GSX S1000은 시트고가 810mm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오면서도 느꼈었던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연료 탱크가 지금 그래도 제법 크거든요. 아이고. 얘가 16리터, 연료 탱크가 16리터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잘 파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바이크의 조향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 의지를 되게 잘 반영하는 게 있었고, 얘가 그리고 뒷타이어가 사양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지금 폭이 190이나 되고 그런 거의 뭐 슈퍼바이크에 들어가는 수준에, 이게 아마 카타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같지. 그래서 이게 그런 좀 매시브한 엄청난 그런 떡그립의 근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진도 낮게 설치를 했고요. 낮은 것도 있고. 제 키는 178인데 자세를 잡아보면 그래도 제법 앞으로 수그려지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는 뭐 한 30km 정도 지금 달렸나? 30km도 채 안 달렸는데 그냥 느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피로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네이키드 바이크예요. 지금 기온이 17도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발열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발열은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전에 카타나 탈 적에는 그때도 그땐 좀 뜨거웠었구나.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S1000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들이 엔진이 이 엔진 역시 저거의 개량형이라서 크게 열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건 주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핸들바가 지금 기존보다 20몇 밀리미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잡았을 적에는 좀 더 넓은 것도 있고 또 위로도 올라왔거든요. 위로 올라오고 라이더의 몸쪽으로도 당겨져 가지고 이것도 조향성에서는 특히나 어떤 고속에서 선회하는 것보다는 저속에서 우리 골목길에서 뭐 2단 3단 넣고서 이렇게 절절절 하면서 다닐 때도 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버튼의 마감이 이쪽은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R1000이라든지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 있는 비상등 버튼,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런 비상등이 있었나? 얘가 참 좋구만. 네. 그리고 여기 이 이지 스타터 기능도 있고, 요 와이어는 열선 그립입니다. 히팅 그립이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지금 뭐 사각지대 없이 좋고,
그리고 고급 휘발유 95론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신형으로 바뀌면서 바뀌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얘는 풀칼라 계기판이 아닙니다. 근데 얘 기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칼라가 들어가 있네. 아무튼 뭐 지금 혼다차도 그렇고 계기판은 전부 풀칼라는 아니죠. 이런 유기액정 같은 방식인데, 얘도 칼라가 아예 백인 건 아니고 칼라가 요쪽은 다르고 여기랑 다르고 여기도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섞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SDMS, 이게 드라이브스 모드 셀렉터거든요. 다이내믹 모드 셀렉터의 준말인가? 아무튼 라이딩 모드를 ABC로 바꿀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모드 길게 누르고 있으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여서 A, B, C, C는 레인 모드, B는 컴포트인데, 그리고 A는 A가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다 뭐 액티브 베이직 컴포트인가 뭐 그렇게 머리글자라고 하는데 갖다 붙이기 마련인 거고. 그리고 여기 트랙션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면 바로 트랙션 컨트롤인데, 숫자가 많을수록 개입이 많은 겁니다. 1이면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런 게 있고, 퀵시프터는 얘는 업다운이 다 됩니다. 근데 이 업다운 되는 게 지금 사용해 봤을 적에는 유럽차처럼 발등을 갖다 대기만 하면 위에서 그냥 뭔가 쏙 뽑아가는 것 같은 그 정도로 미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에 살짝 걸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메뉴에 있겠지. 이 오른쪽엔 그리고 트립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연비, 또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거를 RA를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볼티지도. 이거는 차주라면 뭐 조금만 버튼 눌러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얘도 지금 해가 정수리에 떠 있는 거의 시간이 정오거든요. 딱 정오네. 해가 정수리에 오니까 이게 난반사가 좀 생기네요.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 차주분들께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메뉴는 사용해 보시면 크게 조작하기 어려운 건 없고, 라이딩 간에도 모두 눌러서 트랙션 컨트롤을 설정한다던가 아예 끌 수도 있고, 그런데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혼도 크네요. 그리고 열선 그립 버튼을 여기다가 매립을 해놨는데, 지금 이게 시동을 안 걸어놔서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볼게요. 이게 열선 그립이 몇 단계인지 볼게요. 안 뜨네. 아, 여기에 표시가 되는구나. 블루 들어오는구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선 그립이 들어가 있는데 버튼의 위치가 여기 있어서 매립도는 참 좋습니다. 앉았을 적에 여기가 크게 넓진 않아서 여기 좀 더 좁으면은 우리가 발착지성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낭심 있는 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트는 지금 만져보면, 카타나랑 같이 만져봐야지. 얘가 더 푹신푹신한데 얘는 이건 순정 시트. 아, 이것도 옵션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 특징이 여기 리어 캐노피를 열면 꽤 큰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지도를 담든, 지도를 요즘 세상에 담을 일은 없겠지만 뭐든 담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건 나기자님의 제보인데 후미등이 모양새는 괜찮은데 뒤에서 볼 땐 잘 보이지 않아요. 이 후미등이 입체적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볼 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리어 프레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옆에서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카타나 쪽은 좀 처졌죠, 뒤로. 이것 때문에 아마 뒤가 좀 더 이 볼륨감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얘는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촉 자른 듯한 느낌이 있고, 쟤랑 카타나랑 비교를 해서 앉아보자면, 카타나는 얘는 다리 올리기가 더 편하네 확실히. 이거 내려다보는 맛은 지금 확실히 얘가 더, 예, 빵은 사실 S1000이 더 크거든요. 얘가 더 얄쌍한데 그럼에도 이 긴 것 때문에 뭔가 좀 엎드리는 맛은 더 있죠. 비상등이나 이런 게 마감이 달라졌어. 예, 아무튼 타보죠. 네, 이제 GSX S1000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나절 정도 카타나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했는데, 시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경쾌함이에요. 그리고 이 리터급 모터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얘가 S1000이라는 거를 가리고서 제가 탄다고 그러면은 자체 움직임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모터사이클, 미들급 모터사이클처럼 느껴질 만큼 경쾌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차체는 콤팩트한데
전체가 갖고 있는 엔진이 갖고 있는 출력이 이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게 어떤 기어 단수에서 뭐 4단에서 좀 토크가 죽는다거나 뭐 이런 게 느껴져야 될 텐데 그게 되게 옅어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쭉 토크가 계속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라이더 입장에서 굉장히 상쾌한 주행이 시종일관 가능했었고 그 부분 때문에도 라이더가 라이딩에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또 타고 싶고 또 타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서스펜션적인 부분에서도 단단한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프레임이 리어 트윈스파 프레임을 바탕으로 트윈스파 프레임도 바꿨고 엔진도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저중심 설계 그렇다고 스즈키가 저중심 설계라는 걸 아주 대놓고 말하진 않죠. 엔진도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차의 그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게중심 이동에 있어서도 확실히 도움을 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라이딩 상황에서 불안함은 전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엔진의 질감은 이전에 그 맛깔스러운 그냥 카랑카랑하게 도는 절절 끓면서 도는 그런 스즈키 엔진의 질감을 갖고 있지만 맛을 갖고 있지만 또 차체 움직임적인 부분에서는 또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나가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브레이크 제동성능인데 제동성능도 정말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앞이 털리거나 뒤가 기웃뚱거리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었고 앞에 이 핸들바가 지금 라이더 몸쪽으로 좀 더 당겨지고 또 넓이도 넓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조향성에서 특히 뭐 저속주행에서도 도움을 받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라이더가 잡았을 적에 어떤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내 마음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조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종일관 라이더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발열은 의외로 없네요. 오늘 뭐 이 라이딩한 날 쾌적한 시원한 날이기도 했지만 카타나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엔진열을 뿜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강이가 뜨겁다거나 아니면 라이더의 몸쪽으로 올라오는 열도 없었어요. 이것 역시 장시간 쾌적한 주행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좋아서 이것 역시 뭐 피로도 줄이는 데 큰 요소겠죠. 물론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은 주행풍 때문에 피로도가 일반 투어링 모터사이클이라든지 앞에 페어링 있는 모터사이클보다는 현저히 피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라이딩이 쾌적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라이딩 피로도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의 도움도 사실 얘는 이제 또 알초날이라든지 아니면 카타나랑은 또 다르게 그 SDM, 스즈키 다이내믹 모드 셀렉터 아무튼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하고 트랙션 컨트롤만 들어갔거든요. 지금 얘는 뭐 코너링 ABS도 안 들어갔고 윌리 컨트롤이라든지 이것도 없고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차가를 스즈키에서 만든 게 단거리 달릴 때는 단거리 달리는 대로 재밌게 그리고 또 이렇게 좁은 길에서도 또 재밌게 탈 수 있게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잡는데 이렇게 잘 멈출 줄 예상 못했습니다. 배기음은 그리고 이전에 카타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순정 상태인데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역시 참 마음에 드는 요즘 모터사이클답지 않게 머플러 형태도 멋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급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 최근에 이제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들이 일제차 말고도 유럽차에도 있죠. 뭐 BMW 모터라드에서는 S1000R도 있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격이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그리고 또 형태에서도 상당히 얘는 좀 변화는 줬지만 아주 그냥 볼썽사나운 아 저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점수가 되겠고 그리고 또 더해진 성능 무엇보다 이 엔진의 맛깔스러움 때문에 이번 스즈키 S1000 같은 경우는 GSX S1000 같은 경우는 상당한 상품성을 또 가진 것 같습니다. 요즘 스즈키 워터사이클을 연거푸 타고 있는데 요즘 현행 라인업들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가성비의 스즈키는 뭐 있었던 말이긴 합니다만 더욱더 상품성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소비자에게도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GSX S1000 GT 그 사이드박스 달린 거 시승차도 나올 텐데,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